현지 시각 오후 4시부터 30분 동안 인터넷으로 중계된 푸바오의 일상은 8만 명 넘게 시청했습니다. 다만 생방송이라는 예고와 달리 실제로는 편집한 영상을 정해진 시간에 송출한 거로 보입니다. 지난 4월 중국으로 송환된 뒤 두 달 가까이 격리 검역 생활을 하고 있는 푸바오. 최근 털이 빠지거나 정수리에 없던 자국이 생긴 모습 등이 공개되면서 온갖 의혹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일부 관람객과 몰래 접촉한 듯한 정황이 포착되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사실무근이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 트럭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입니다. 센터 측은 푸바오가 새 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며 6월엔 대중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국민적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가 최근 중국으로 간 이후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판다 보호당국이 푸바오가 잘 지내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온라인에선 구호, 서명운동까지 일어나는 등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판다의 머리와 뒷덜미 아래 곳곳에 패인 흔적이나 시커먼 얼룩이 보이는데요. 다른 각도로 볼 때 이런 흔적들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지난달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옮겨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모습인데요. 중국 누리꾼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의 푸바오 팬들이 이 모습을 두고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적응이 필요한 판다가 심지어는 접대까지 쓰인 게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중국 판다센터에서 즉각 해명에 나섰는데요. 푸바오의 주거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유언비어라며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현재 직원이 아닌 사람이 번식원에 들어가 푸바오와 접촉하거나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은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은 여전합니다. 해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푸바오를 구하자는 내용의 서명 운동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단지 푸바오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관리되는 대부분 동물의 문제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번 푸바오 학대 의혹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전에 시작한 이 서명 운동에서는 목표 청원수를 3만 5천 개로 두고 있었는데 조금 전 이 숫자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SNS 해시태그 운동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언어로 곳곳에 퍼졌는데 일부 게시물은 좋아요 수가 만 개에 육박하는 등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푸바오 이외 다른 나라에서 온 판다와 관련한 의혹도 잇따르는 분위기 속에 중국 판다 당국은 영상에 해명 글까지 올리는 등 연일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중국 판다 보호당국이 직접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 특별 코너에서 푸바오의 주거 환경이 나쁘다, 누군가 푸바오 사육장에 들어가 만지고 먹이를 주고 사진을 찍었다는 의혹은 유언비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증 결과 현재 직원이 아닌 사람이 번식원에 들어가 푸바오와 접촉하거나 먹이를 주거나 사진을 찍는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비공개 접객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중국 SNS 웨이보에 푸바오로 추정되는 판다를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판다에게는 탈모와 목 부분에 눌린 자국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푸바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도 이마 부위에 상처로 추정되는 자국이 보이는 등 한국에서 지낼 때보다 좋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포착돼 의혹이 커졌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푸바오가 소수에게만 접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푸바오에게 넓은 정원을 제공한다더니 웬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푸바오가 지내는 선수핑 기지의 환경은 판다에게 최적의 장소라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푸바오를 만지거나 먹이고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이언트 판다보호연구센터가 푸바오의 최신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어제 저녁 판다보호 연구센터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쓰촨성 워룽 선수핀 기지에서 푸바오가 당근과 죽순을 먹는 모습 등 2분 41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센터 측은 일주일 간격으로 푸바오 영상을 공개해왔는데 지난 8일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팬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센터는 푸바오의 상태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라면서 현재 고향의 환경, 음식, 사육사에게 기본 적응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을 떠나 중국 생활, 어느덧 4주째 접어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격리 생활이 공개됐는데요. 맛있게 죽순을 먹는가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밭을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닙니다. 먹이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등을 기대앉은 모습으로 손을 바꿔가며 아주 야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푸바오 잘 지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도 했는데 아주 건강한 모습이어서 다행입니다.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는 격리 검역 생활이 곧 끝나고 푸바오가 대중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 간 지 3주째인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쉴 새 없이 먹어대며 잘 지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적응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언제쯤 일반에 공개할지가 관심입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측이 최근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올린 영상입니다. 야외에서 여유롭게 죽순을 씹어 삼키고 실내로 자리를 옮겨서는 각종 곡물을 섞어서 만든 간식 워터우도 거침없이 먹어치우더니 아예 기다란 대나무를 끼고 앉아서 본격적인 먹방을 펼칩니다. 급기야 누워서 대나무를 아작아작 맛나게 씹어먹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번에 공개된 4분 9초짜리 영상의 제목은 푸바오의 격리 검역일기 3편입니다.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앞서 지난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푸바오의 생활상을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의 모습입니다. 센터 측은 격리 중인 푸바오가 실외에서도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다며 운동과 휴식, 식사를 잘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배변도 원활하다고 밝혔습니다. 푸바오가 현지에서 순조롭게 적응함에 따라 언제 일반에 공개되고 어디에서 살게 될지가 관심거리입니다. 격리를 마치면 현재 머물고 있는 선수핑이나 허타오핑, 주장엔, 야안 네 곳 중 한 곳에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많은 인기를 얻었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지난 3일 중국 선수핑 기지로 옮겨지며 많은 국내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그런데 중국 국가공원이 최근 공개한 영상에서 이 푸바오가 앞구르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자 일각에서 푸바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일파만파 번졌는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푸바오가 방 안에서 원을 그리면서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노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국내 팬들랜드 측이 푸바오 할아버지 강철원 사육사를 통해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예,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푸바오가 고르는 영상은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많이 접했던 부분일 거예요. 뭔가 사육사와 교감을 하기 위한 또는 사육사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또는 뭔가 이제 적응해가면서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나올 건데